은손님의 심부름을 하고 집에 갑니다. 강연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제가 이런 콘텐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제작할 수 있는지 뭐 본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PPT가 또 거의 한 111장이야. 와우. 111장을 다, 전부 다 디자인을 다 했어요. 강연이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완성! 그리고! 대학생활 백서 책이랑 플래너도 챙기겠습니다. 내일 질문을 가장 먼저 한 친구에게 사인을 해서 기념으로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도 이제 거의 없긴 한데 선물용으로 빼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뭐? 영상을 찍었더니 아무 노래도 안 부르고. 무슨 노래 불러야 돼? 우리 중학교 때 출신 유튜버 크리에이터랑 누구를 모셨거든요? 킹닥스님이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그 CDENM 그 다이어트 중심의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지금 영화 제작도 하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뭐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많이 바쁘신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뵙고자 또 시간 내서 일부러 와주셨습니다. 킹닥스님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방송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중대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시작하는 꿈이라고 해서 1미디어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 준비를 했고요. 콘텐츠 전반적인 영역에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획하는 팁까지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강연 준비를 했고요. 조용하고 정박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아 유튜브 왜 들었어요? 라고 왜 신청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주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선물이 아, 여기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한국 디즈니가 되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때 디즈니 마음을 좋아했기 때문에 디즈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이런 거 해요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막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분명히 너가 뭘 하고 싶은지 꿈을 알게 되면 너는 이미 성공한 자녀를 부를 거고, 천명이 네 꿈을 알고 있으면 너는 이미 성공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 굉장히 맞는 얘기라 생각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일도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걔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했어,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니까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도전해보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분께는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사인해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스튜디오에 약간 플래너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그리고 있는데 우리 좀 계획 세우면서 열심히 살아보시라고 플래너 드리려고 내가. 아,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정말. 나 진짜 처음에 갔을 때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제일 어려운 질문. 최근에 책을 쓰려고 정리하고 정말 대학생활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교 수업이 여러분이 신청하는 수업이 100%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건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배운 건 성장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좋은 수업은 어떻게 다 골라야 되는가,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내가 조금 더 배우려고 하면, 조금 더 찾아보거나 조금 더 내가 이걸 내 삶에 공복시켜볼 수 있을까 많이 많이 고민한다면, 여러분이 대학생활 동안 쌓는 게 너무 직접적인 예지만 4천만 원짜리 교복장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진짜 내 삶에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것저것 많이 더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뭘 해보려고 엄청 했었고, 그게 지금의 어떤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중앙인으로서 분명히 자부심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되게 작게 생각하지 말고 더 넓고 크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만큼이 앞으로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서 활동하실 그런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다른 분이 있어야 좋은 거니까. 남자 선생님 선배들을 만났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너무 가면 재밌겠다. 너무 좋아요. 열심히 봤다고. 저 전체에서 봤다고. 두 번 봤다고. 프로젝트 같은 게 관심이 많아서 엄청 많이 연관을 받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후배님보다 더 어린 21 후배와 네. 20 후배를 만났습니다. 와, 나도 근데 못 만났는데 저랑은 안 놀아주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 저랑은 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나랑은 놀겠죠. 저는 아저씨니까. 4.4 받는 아저씨니까. 그거를 좀 많이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4요? 네, 그럼 요것만 편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같이 다닐 일 없을 거라서.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원래 같이 다닐 일이 없어야 되는데 후들부들. 그때가 막학기였잖아요, 엄마. 응. 챕터 했을 때가. 안도 후배였는데. 누나인 거 알지? 아유. 모르나? 몰라 될 것 같아. 표정은 모르는 것 같은데. 사학번 차이. 내가 너랑 학교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쌀국수를 먹고 있을 그거는 아니지. 영광입니다. 오늘 강연 진짜 재밌었습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부생은 아니지만 석사과정 학생으로 다니는 대학에서 또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완전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편지를 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분은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영감도 많이 받으셔서 열심히 막 촬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영상들 덕분에 또 되게 재밌는 멋진 활동들도 이제 하시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적어주셨는데 군대에 다녀오시면서 본인이 군대 가기 전 조금 더 어렸던 나이처럼 막 용기 있게 뭔가에 도전하기가 조금 두려우셨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오늘 저의 강연을 듣게 된 거죠. 오프라인으로 저랑 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은 독스님들이랑 뭔가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러던 중에 오늘 킴닥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21살 당시 도전하던 제 모습이 기억나고 뭔가 마음이 동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감동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여기 유튜브 채널이랑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은 바로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편지를 주신 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알려줘도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적어주신 이 채널을 구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 소식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는 기회가 있으면 공유를 또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중대 강연 같은 경우는 중대생이고 그 수업을 들어야만 오실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랜선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트립 이라는 곳이랑 같이 할 것 같거든요. 이 영상에다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아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다들 굿나잇! 안녕!